자, 그럼 뭐 나머지 얘기 내일 하도록 하죠. 수고들 했어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참, 이래서 김 팀장,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. 그 9시 뉴스 유지 씨 다음에 누굴 예정하고 있어요? 아나운서실하고 보도국 의견은 어떻죠? 진선미 아나운서로 좁혀지고 있습니다. 진선미 아나운서가 뉴스에 맞을까? 요즘 내부에 허영미 아나운서에 대한 그 별로 좋지 않은 소문이 많아서요. 사람 장사 하루 이틀 하나 내부 소문이 무슨 상관이야. 아, 진선미 아나운서가 우리 유니석 후배라 그랬지.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검토해보죠. 너무 노골적으로 감싸지 마. 에? 보기 안 좋아 사람. 진선미 편 들 줄 알았는데 의외네. 무조건 내 반대편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가 의외야. 근데 내부 소문이라는 게 뭐야? 안녕하세요. 선미 씨 축하해요. 축하해. 9시 뉴스에 강력한 후보라며? 저요? 제가요? 아, 말도 안 돼요. 말이 안 되긴. 내가 추천했는데도 말이 안 돼? 이거 또 한 분의 후보가 등장하시는구만. 응? 9시 뉴스 말인가요? 응. 악수하자 진선미. 손 잡기 싫어. 꽤 센데. 이제 다들 네 편이다 이거니? 무슨 소리야 선배들 앞에서? 절 후배로 생각하시는지 몰랐어요. 허영미 쟤 또 무슨 일 저지르는 거 아니야? 조용히 해. 완전 내숭이야 내숭. 그동안 어떻게 깜쪽같이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? 그러니까 대단하다 진짜. 그래도 좋겠다. 안녕하세요. 잠시만 다들 주목 좀 해줘요. 내달부터 개편인 건 다 알고 있을 테고 오늘 아침에 주요 프로그램 개편안이 결정됐어요. 허영미 축하해. 아나운서 1팀실에서 계속해서 9시 뉴스 앵커가 나오네. 자 다들 박수.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춰서 스캔들이 터져주는 거지? 허영미. 네? 네가 그런 거야? 내가 너 요즘 기자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 여러 번 봤어. 네가 장난친 거야? 네가 그런 거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 막을 거야. 선배님이 잘 어떻게 막으실지 궁금하네요. 한 사람은 이사 백이면 선배님은 MBS대 주주이신 아버지 백으로 절 막으실 건가요? 뭐? 허영미! 너 인간이니? 김 기자 죽을 때도 그렇게 뻔뻔하더니 어디서 누굴 찍어다 붙여 이제? 아 그거였군요. 제가 김우진 기자를 죽이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? 말했죠. 그건 사고였다고.
지금 아나운서실에서 금방 나오는 길이에요. 뭐래요? 내색도 못했어. 초재야, 지수 씨. 선미야 미안해.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. 진수 씨가 그 귀재 친구한테 얘기만 안 했어도 일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초재 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초재 씨가 먼저 시작했잖아요. 왜 인터뷰하면서 선미 씨하고 윤희사 얘기를 꺼냅니까? 바보같이 어리석기는. 선배님하고 내 얘기 그거 너였니? 선미야 내가 저기 인터뷰 처음 하는 거라가지고 막 가슴이 진짜 막 떨리고 흥분해가지고 얘기가 이상하게 나갔어. 선미야! 화내지 마! 선미 씨 화났어요? 쟤 화내면 진짜 무서워요. 어떻게 해야지? 일단 옥상을 갑시다 우리가. 너 똑바로 말해. 무슨 생각하는 거야? 내가 뭘? 아, 내가 스캔들 낸 것 때문에 이러는 거니? 아직도 몰라? 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해. 네가 안 한 거 알아. 네가 안 한 거 알아. 근데 왜 너 남들한테 네가 한 것처럼 보이려고 안간힘 쓰는 거니? 너 욕먹으려고 작정한 것 같아. 너 욕먹으려고 작정한 애야. 평소 너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갔을 일들을 너 요즘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있어. 너 왜 일부러 사람들 자극하니? 너 무슨 생각하는 거야? 무슨 생각이야, 어? 진선미, 너야말로 무슨 생각이야? 잘 봐. 나야. 나 허영미. 아직도 날 모르니?